반갑습니다, 여러분. 음성으로 읽어드리는 세계사, 이제 중국사 네 번째 시간이고요. 몽골에 대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역사상 여러 이제 한족 왕조뿐만이 아니라 여러 유목민족이 존재하죠. 바로 앞에 클립에서도 언급했던 것 같이 거란도 있고요. 여진도 있고 서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유목민족들 중에서 최초로 중국 전체를 지배한 왕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몽골이 되겠는데요. 몽골은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하죠. 우리도 고려시대 공부하면서 원간섭기라는 내용으로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뭐 대몽항쟁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재 소실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텐데 이 시야를 세계사로 넓혀보게 되면 그들의 활동성이나 동서교류의 모습 다양한 내용에 깊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또 내용이 많은 건 아니에요. 수능 세계사에서 그렇게 넓은 내용을 다루진 않습니다. 일단 한족 중심의 중원왕조 쿠빌라이칸 이후에 원제국을 중심으로 정치사가 전개가 되고요. 그리고는 몽골 제국 운영 전반의 특징 파악하면 되니까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먼저 몽골 관련해서 몽골 제국의 건국과 발전을 말씀을 드리죠. 건국자는 아마도 대중적으로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아닐까 태무친이 되겠습니다. 바로 칭기즈칸이 되죠. 그가 몽골족을 통일하고 몽골 제국을 건국을 하게 되니 이게 1206년 13세기 초가 되겠습니다. 자, 그의 어떤 기반이라고 할까요? 기반이 된 제도가 바로 천우 백호제라고 합니다. 여진족에게 맹한 모국제가 있었죠. 거의 같은 맥락의 제도인데요. 이 유목민들을 천호 단위로 나누어가지고 그 각각의 천호장이라는 지도자들을 두죠. 그 위에는 더 많은 세력을 거느리는 뭐 만호장 이런 식으로 두고요. 아니면 또 그 아래에는 또 백호장이 있고요. 십호장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십진법 단위로 이제 편제를 하는 거죠. 이것이 곧 또 군사 조직으로 또 움직이게 되는 그런 제도를 바탕으로 활발한 정복을 했던 군주 칭기즈칸이 되겠습니다. 자, 그 칭기즈칸 때 어떤 정복 활동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앞 시간에 언급했던 탕구투족, 바로 서하죠. 서하를 정복합니다. 1227년이었고요. 그 해에 칭기즈칸이 사망하기도 합니다. 자, 이후에는요. 금나라를 공격하고 뭐 중앙아시아를 뭐 진출하면서 호라즘이라는 데를 또 정복하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그 칭기즈칸의 후손들이 정복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그야말로 유라시아에 걸친 대제국이 건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랬던 거대 제국도요. 칭기즈칸 사후에는 분할이 되었고요. 여러 이제 우리가 울루스라고 부르는데 그 울루스라고 부르는 느슨한 연합체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원, 울루스, 차가타이, 그리고 주치, 훌라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명한 군주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시험적으로는 칭기즈칸 그리고 쿠빌라이칸 이렇게 이제 좀 특정할 수 있는 군주는 요 정도로 언급이 되고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군주들이긴 하지만 그 나머지 군주들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 적에 전반적으로 이게 몽골이구나 이렇게 알면 푸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특정 군주로 막 이렇게 좁힐 필요는 없다. 하지만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오고타이칸 또는 뭐 우구데이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한데요. 자, 이 사람 때 금나라를 멸망시키죠. 1234년이었고요. 자, 그 오고타이칸 때 활약했던 부장 사령관 바투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그 바투가 러시아 쪽 뭐 유럽 일부 이런 쪽으로 또 정복 활동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킵차크 한국이 이렇게 수립이 되기도 하고요. 역시 고려를 침공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우리 수도 알아두셔야 되죠. 수도로 카라코룸이라는 게 건설이 됩니다. 카라코룸은 입에 그래도 좀 익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 시설이 정비가 되고 몽골 제국 최대 키워드 역참이 이때 설치가 됩니다. 곳곳에 있는 어떤 일종의 터미널이자 뭐 숙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자, 역참이 설치되었다. 그렇다고 뭐 특정 군주로 묻는 건 아니고 몽골 전체를 상징하는 개념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뒤에 구유크칸 이런 군주도 있었어요. 자, 이때 같은 경우는 그 서방에서 온 사절
교황이 보낸 사절, 이런 사람들이 온 걸로 언급이 된 교과서가 있습니다. 카르피니라는 유명한 사절이 왔었죠. 이 몽골 제국 때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려보면 이 사절단이 많이 다녀갔어요. 가장 유명한 사람은 역시 마르코 폴로겠죠. 쿠빌라이칸 때 왔습니다. 뭐 그 이전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르핀이라는 수도사가 제국에 다녀가기도 했었고요. 몽케라는 칸 소개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몽케 칸 같은 경우는요, 베트남을 공격을 합니다. 당시 베트남이 이제 쩐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유명한 왕조가 될 텐데, 쩐 왕조를 좀 공격을 했었고요. 몽골의 이 베트남 공격은 이후로 쿠빌라이 칸 때로 넘어가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몽케 칸 때 활약한 사령관이 훌라구라는 사령관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 중동 지방으로 갑니다. 바그다드를 함락시켰어요. 자, 그때 그럼 바그다드를 심장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였느냐? 바로 아바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아시아사, 이슬람사를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왕조인데, 그 아바스 왕조가 13세기 중반 1258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에 일한국이 수립이 되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프랑스에서 리브룩이라는 사절단이 오기도 했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쿠빌라이 칸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제 원세조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요. 칭기스칸의 손자인데 가장 전성기를 구가했다. 대단한 정복군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오는 건요, 국호를 한족식 이제 왕조 명칭이죠, 원이라고 바꾸게 됩니다. 이제 원제국으로 이제부터 부릅니다. 자, 수도를 카라코룸이 아니라 이제 대도로 천도했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이 대도가 어딜까요? 네, 바로 무려 지금까지도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이 되겠습니다. 이게 1270년대 이야기고요. 그는 되게 활발한 정복 활동을 했어요. 성공한 것도 있고 물론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성공한 걸 말씀을 드려보면 고려가 이미 복속이 됐고요. 그리고 중국 전체를 지배하게 되죠. 바로 강남 지방에 근거를 하고 있던 남송을 무너뜨립니다. 송나라가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1279년 남송을 정복했습니다. 유목민족 최초로 중국 전 대륙을 전체를 이제 영역을 지배하게 됐죠. 자,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거 실패했을까요? 한 나라 같은 경우는 좀 천운이 따라줬다. 한 나라는 진짜 처절하게 싸웠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자, 첫 번째 나라가 바로 일본이 되겠습니다. 한국사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 고려 시기에 원나라에게 굴복을 했고 이제 고려인들이 동원돼서 일본의 원정에 가게 됐다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일본은 당시에 가마쿠라 막부였는데요. 그 가마쿠라 막부에 대해서 두 차례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1274년, 1281년. 자, 그렇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폭풍으로 모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본도 타격이 없었던 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일본에서 막부가 교체되는 영향을 끼칩니다. 베트남도 공격을 들어갔죠. 쩐 왕조를 공격을 합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원정을 나갔는데요. 정복은 실패했습니다. 이때 베트남 쩐 왕조에서 쩐 흥다오라는 국민적인 영웅이 등장하게 되죠.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 키워드들이 걸쳐 있는데요. 몽골이 지배하는 지역에 행성이라는 걸 설치하죠. 이게 오늘날 중국에서 굉장히 큰 광역단이 바로 이제 성의 기원이 되기도 하고요. 정복한 지역의 관리 다루가치를 파견하기도 합니다. 요나라나 금나라 마찬가지죠. 이 몽골 또한 이원적인 통치체제를 시행하면서 농경지역에서는 군현제 이런 바탕으로 시행을 했었고요. 자, 문자 있습니다. 파스파라는 이제 승려를 시켜서 파스파 문자라는 걸 만들었고요. 지폐 있을까요? 지폐 있죠. 바로 교초라는 게 발행됩니다. 더불어서 달력은 어땠을까요? 만듭니다. 곽수경이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수시력이라는 것을 편찬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 쿠빌라이 칸 때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마르코 폴로가 방문을 했고요. 그 마르코 폴로가 이때의 방문을 기반으로 해서 동방견문록이라는 아주 유명한 여행기가 저술이 됩니다. 자, 이랬던 원제국도 어떻게 될까요? 쿠빌라이 칸이 죽고 난 이후에 역시 황해계승 분쟁이 있었고요. 어느 시기 어느 왕조나 말기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뭐 황실의 사치와 낭비랄지, 그 다음에 종교에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집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법회나 좀 퇴폐적인 또는 뭐 향락적인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때 종교가 티벳 불교 또는 라마교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개최하는데 굉장히 많은 국고를 소모했다. 그래서 재정이 악화되니까 세금으로 그걸 메꾸려고 하고
화폐 교초를 마구마구 찍어내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물가는 폭등하는 등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언제나 그렇듯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자, 이때 반란은 홍건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삼국시대 그러니까 이제 한나라 말기에 일어났던 황건적이 아니라 바로 홍건적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이 홍건적에 가담하고 있었던 굉장히 좀 비천한 출신이었지만 결국에는 중국에서 지존의 자리에 오르게 된 홍건적 출신 주원장이란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명나라를 건국을 하게 되죠. 명태조인데 자, 그에 의해서 이 몽골은 화려했던 그 제국의 시절은 끝나고요. 만리장성 이북으로 축출이 되니 이것이 14세기 후반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몽골의 이제 정치적인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이제는 뭐 사회, 경제, 문화 살펴보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용 자체가 많지는 않다. 사회적으로는 지배계층 살펴보면 되겠죠. 몽골 같은 경우는 몽골인 제일주의를 표방을 했습니다. 당연히 최상층에는 몽골인이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같은 지배층으로서 그 2위 계층에 누가 있습니까? 생목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인종을 의미하고요. 이들이 숫자, 뭐 회계 이런 것들에 봤죠. 그래서 조세를 징수한다 할지 재정을 관리한다 할지 통상 업무 이런 것들에 일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피지배계층이 존재하는데 그게 당연히 이제 한족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족도 한족 나름으로 이 안에서 좀 구분을 두었죠. 한인 그리고 최하위 계층으로 남인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었는데요. 한인 같은 경우는 이제 3위라고 합시다. 이 한인 같은 경우는 이미 금나라도 화북 지역을 다스리면서 많은 한족과 함께 살았죠. 그때 이 금 지배 치하에 있던 한족들이 되는 것이죠. 그 외에 뭐 이제 뭐 여진족이나 거란족이나 뭐 고려인들도 좀 섞여 있는데 자, 그들은 이미 이민족의 지배에 순응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인 반면에 마지막 가장 차별을 받던 계층이 남인입니다. 자, 이들은 바로 남송 출신들이죠. 그래서 남송 치하에 있다 보니까 끝까지 몽골과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제 굴복을 당한 건데 이들이 가장 좋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몽골인 제일주의가 있었고요. 자, 경제적으로는 어땠을까요? 화폐 찍어냅니다. 우리가 송나라 때 교자하고 회자가 있었죠. 자, 이 몽골 같은 경우는 교초라는 것을 통용을 했습니다. 농업 열심히 했고요. 특별히 조금 언급할 만한 부분이 목화입니다. 목화. 그래서 이 목화를 재배를 확대를 하면서 면직업이 청장강하류 해서 발달을 하게 되죠. 자, 이 목화씨 우리가 이제 고려 말기에 바로 이제 문익점이 이제 목화씨를 원으로부터 가지고 왔었지. 자, 그리고 이제 대우나 정비돼서 황저우에서 대도까지 수로가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유의할 필요가 있죠. 대우나란 말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수나라로 막 가시면 안 되는 거죠. 대우나 정비는 수나라 이후에 계속되는 것이겠죠. 문화 볼게요. 자, 문화를 보시면 서민문화 점점 더 발달하고요. 원곡이라고 하는 이제 이 희곡이, 연극이죠.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상기, 비파기, 두아원, 이런 원곡들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잘 나오는 키워드고요. 몽골어를 쓰고요. 공문서에는 위구르 문자, 그리고 파스파 문자,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다양한 종교 유행했습니다. 뭐 티베트 불교도 있었고 당연히 뭐 이슬람도 이제 들어와 있었죠. 자, 그래서 이슬람 역법을 참고를 해가지고 수시력이라는 것을 편찬하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이 몽골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거의 다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바로 역참입니다. 이 몽골이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국제적이고 또 개방적인 면모도 있다 보니까 여러 교역망이 통합되는 이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동서 교류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이때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핵심이 역참이라는 게 운영이 잘 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수도를 기점으로 도로가 쫙 놓입니다. 그리고 40km 간격으로 뭐 여관도 있고 말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설치가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넓은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도 있고 이제 공문서 전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역참 굉장히 중요하고요. 해상무역 발달해서 어김없이 무슨 박사, 시박사 역시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카르피니, 마르코 폴로,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이븐 바투타도 이 몽골을 다녀갔습니다. 모로코 출신의 여행가였고요. 바닷길을 이용했습니다. 이븐 바투타의 여행기가 우리 몽골을 출지할 때 종종 이렇게 많이 이용이 되죠. 그의 기록이요. 그 다음에 라반 사우마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몽골에서 이제 유럽 쪽으로 간 사람이라서 좀 독특한 면모가 있죠. 일부 교과서에서만 언급이 됐어요. 훌라그 울루스, 뭐 다른 식으로 하면 이제 이란국인데 거기 칸의 사절단으로 이제 베이징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유럽의 여러 나라 국왕, 교황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13세기 말에 조정으로 돌아왔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몽골의 내용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 클립 때는 이제 몽골 다음에 우리가 어디를 다루게 될까요? 바로 다시 이제 한족 왕조입니다. 중국사 다섯 번째 시간 명나라 클립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